알려진 대로 정윤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시절 멘토로 불리는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습니다. 권력 암투설로까지 비화된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 간의 갈등은 최태민 목사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. 김재곤 기자입니다. 지난 1990년 박지만 이주 회장은 둘째 누나인 근영 씨와 함께 당시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한 통의 탄원서를 보냅니다.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던 최태민 목사가 자신의 축제 행위가 폭로될까 봐 큰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. 박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 목사가 큰 누나를 욕먹게 하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그런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최 목사에 대한 거부감은 정윤회 씨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. 특히 정 씨가 지난 2007년 이후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과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선 실세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견제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의심은 자신의 측근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경질 등을 계기로 확신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. 박 회장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미행한 사람의 자술서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미행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김재곤입니다.